지난 5월 26일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 주관의 국책 과제 동해가스전에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 실증 모델 개발에 참여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국책 사업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울산 컴플렉스의 최적 이산화탄소 포집원 및 경제적 포집 기술 관련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참여하는 국책 과제의 핵심은 국내 최초로 산업계 배출원에서의 직접 포집 후 저장 그리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기술까지의 설계와 탄소 배출권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법, 제도 구축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결과물이 2025년 실제 CO2를 저장하는 사업화를 위한 통합 경제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책과제 참여로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최적의 탄소 포집 기술을 검증하며 사업 타당성 평가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향후 참여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권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적 CC 기술을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의 수소 플랜트에 적용할 경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등 공정 효율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8일 SK이노베이션은 대심도 해양 시추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저장소를 발굴하는 국책 과제 협약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저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저장 능력을 확인하는 연구를 대대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계에서 CCS는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동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동해가스전 외에 대영수층 저장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SK에너지와 기술원에서는 우리 플랜트에 적합한 포집 기술 선정 및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EMP 사업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탐사, 발굴하여 SK이노 계열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대의 CCS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탄소를 줄여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그린빛 소식이었습니다.